In the stage musical that famously used the late Whitney Houston's greatest hit songs, The Bodyguard has finally landed here in Korea, and actor Lee Jong-hyuk is taking center stage as Frank Farmer.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보디가드에서 보디가드 역할 프랭크 파머 역을 맡은 이준혁입니다. 2014년에 쇼비즈 코리아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 역시 뮤지컬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이번 네. 출연을 하시게 됐는데 네. 보디가드라는 작품 뭐 국내 해외에 너무 사랑을 받은 사실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 뮤지컬 소개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유명했던 영화죠. 휘트니 휴스턴이랑 케빈 코스트랑 왔던 영화인데 이제 그걸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 노래로 전곡을 다 만드는 거라서 그때 저도 그때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너무 그 좋았던 기억도 있고 또 그런 넘버들 일단 좋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기엔 아직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휘트니 휴스턴을 아셨던 분들은 보실만한 공연이 아닐까. 거기서 이제 영화에서는 케빈 코스너가 맡았던 역할 보디가드 네. 역할이죠. 네. 참 멋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멋있죠. 아 그냥 묵묵히 이제 네. 그 경호를 해주는 역할이고 또 사랑을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지켜주고 싶고 또 이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져야 하는 그런 또 담담하게 또 헤어지니까 네. 또 그런 것들이 좀 여성분들이 보시기에 좀 나도 저런 보디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실까. 또 여자라면 또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죠. 너무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또. 그렇죠. 원작 영화랑 이제 뮤지컬이 있잖아요. 그럼 네. 이게 비교가 어쩔 수 없이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네. 대한 좀 부담감도 느끼셨어요? 솔직히 저는 뭐 부담감은 없고요. 일단은 저는 뭐 일단 이번 뮤지컬이긴 한데 저는 이제 노래를 안 해요. 전혀. 네, 약간 못 음치 설정 노래 하나 있고요. 네, I Will Always Love You를 그냥 음치로 부르는 게 있거든요. 막상사. 네, 네, 네. 그거 말고는 다 이제. 여배우들이 이제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다 부르는 거죠. 근데 워낙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음치 역할을 하는 거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부러 틀려야 되고 약간 웃음 포인트가 돼야 그렇죠, 하니까 예, 예. 더 웃기게 음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살려야 하죠? 처음에 이제 연출 쪽에서 노트를 받았어요. 첫 음이 너무 정확하다. 아, 들어갈 때부터 예, 예. 바이브레이션 꼭 빼줘라. 아 디테일한데요? 네. 네. 되게 못하려고 연습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재밌네요. 네. 바이브레이션 싹 다 빼고 네. 기교 이런 건 찾아볼 네. 수 없고 네. 아, 처음부터 틀리기 참 어려운데 네. 아 그것도 고충이 박자 놓쳐줘라 박자를 네. 억지로 네. 아, 참 곤란한 디테일인 것 같은데 제작 발표 때 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언급을 하셨어요. 네. 네, 일단은 여배우들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아. 네. 어렵게 들면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싹, 싹 들어야 되고 네네. 또 이제 이막 처음에 약간 상반신에 약간 노출이 좀 있거든요. 오. 네, 좀 틈틈이 운동도 하고 있고요. 윗몸이 지금 네. 하시겠네요. 네. 배 나오면 안 되니까 또 수트를 입어서 잘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네. 아주 키가 있으시니까 네. 과식 잘 안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작은 노력들이 척척 쌓여서 만들어지는 아무래도 좀 그렇죠. 보디가드라는 뮤지컬 매력을 한마디로 간추려 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시겠어요? 한마디로요. 휘트니 휴스턴의 음악을 좋아하셨던 분이면 와서 정말 즐겁게 보시다 갈 만한 뮤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종혁 씨의 필모그래피를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2014년 쇼비즈 코리아에 출연하신 이후에도 정말 너무나 바쁘게 지내신 것 같아요. 작품 이거 다 읽으면 시간 다 갈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네. 아니, 본인이 출연하시고 왜 기억을 못하시죠? 아, 이거 출연하면 이제 다 버려요, 그냥. 끝나고 나면 또 버려요. 아, 깔끔하다. 네. 예, 예, 이게 시작하면 최선을 다하고 끝나면 이제 짠. 네, 그렇죠. 예. 그래야지 또 다른 거 할 때도 채워지니까. 아,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예. 이렇게 다양하고 장르 불문하게 꾸준히 활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 이유요? 네. 글쎄요, 일단 뭐 섭외가 들어오니까 하는 거고요. 네. 섭외 들어왔을 때 뭐 내가 할 만한 작품이겠다, 재밌겠다. 그러면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관객 입장에서는 좀 쇼킹했던 영화가 있었는데요. 파일 402의 사육, 네. 소시오패스 역할이었어요. 네, 네, 네. 그 당시에 준수아빠 이미지를 벗고 싶어서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굳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셔야 했을까요? 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그것도 하면서 뭐 흥행은 못했지만 흥행에 실패했거든요. 일단은 그 영화를 했던 것 같으면 약간 실망도 많이 했고 여러모로 이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또 그것도 되게 또 좋은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잔인한 연기에 끌린다는 발언까지 하셨네요.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요? 아 그런 거는 좋죠. 왜냐면 연기할 게 있으니까. 그냥 뭐 모든 캐릭터는 다 해보고 싶고 그전까지는 뭐 실장님, 뭐 경찰, 뭐 경호원, 뭐 사장 뭐 이런 거 많이 의사 뭐 많이 해봤으니까 너무 다양한데요? 뭐 배 선장도 해봤었고 뭐 박사 뭐였지 뭐 하여튼 뭐 신사의 폭격에서는 어떤 역할이죠? 멋있는 백수? 네 그렇죠 강렬했거든요 괜찮았죠